양생포 고래마을. 와, 이거 고래 문화마. 와, 양산을 빌려주기도 하네요. 와, 완전히 진짜 옛날. 와, 아, 옛날 그걸 다 재현해 놨네요. 와, 대박. 장생포 교복집. 아, 여기 진짜 나 어렸을 때 딱 금액인데. 짜장 우동 450원, 500원대 딱. 진짜로? 초등학교 때. 하, 대박. 야. 완전히 재현. 와, 화장실까지. 대박입니다, 여기. 아, 작두 펌프 사용법. 한 바가지 떠서 넣어주세요. 이게 그 어릴 때 마중물이라고 해서 여기에 물 한 바가지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야, 어릴 때는 진짜 이렇게 했는데. 와, 우물도 있고. 대박입니다. 하, 진짜 요건 진짜 오랜만에. 와. 이거 좀 하십니다. 야. 와. 그러니까 요 물은 돌긴 하는데. 아, 대박이다. 갑시다. 그만하시죠. 와. 내 성격에 잠이 오네. 진짜 이건 대박이다, 대박. 와, 분위기 있는 포토존. 은행 잎을 여기 갖다가 깔아놨네. 와. 자, 고래를 잡아서 이렇게 해체하는 해체. 와, 고래 잡는. 이야, 이걸로. 이야. 고래 잡는. 와, 기계로 당겼네. 이게 최신의 얘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와, 고래 문화마을 여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추천. 아, 울산 오시면 한번 들려볼 만할 것 같아요. 체험하기 딱 좋고 보기도 좋고 추억도 좋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